안녕하세요. 지금 빗물 바지를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신박한 경험을 합니다. 새로운 경험이죠. 지게차가 넘어질 뻔했어요. 그냥 전복될 뻔했습니다. 아주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사건이었죠.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사고는 항상 순간이라 그랬죠. 그냥 바쁘신 분들은 3분쯤 돌려갖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 빗물바지 무게 하나는 1톤이 조금 안 나갈 것 같아요. 저게 전체가 10톤이라고 했으니까 11개거든요. 한 8,900km 나가겠죠? 900km 정도? 근데 지금 발끝으로다가 구사리를 걸어갖고선 두 개씩 떠서 날르고 있는 중이죠. 마땅히 하차할 공간이 없어갖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차를 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불안한 상태죠. 불안정한 상태. 왜냐면은 저 구사리는 저 구사리라 그러지 쇠사슬 쇠가 만나기 때문에 마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잘 미끄러지죠. 수평을 잘 잡아가고 가야 되고 또 하여튼 내려놓는 것도 별로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이 좁은 농로의 왼쪽 위에 그 언덕에도 살짝 언덕진도 내려놓는데 지게차가 회전을 못하니까 많이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데 두 개씩밖에 못 날르니까 시간도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있어갖고요. 그나마 이제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곳이니까 조금 낫죠?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요. 이렇게 해갖고선 두 개씩 지게팔에 구사리로 걸어주고 있습니다. 이 구사리를 이런 식으로 걸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잘 미끄러지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요 상태로 들고 있으면 지게팔을 지금 많이 높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위에 쏠려 있게 돼 있죠. 이게 안전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저 무게가 1톤 정도 된다고 쳤을 때 2톤 정도 되는 짐을 높이 들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현재요. 밑에 뜬 것보다는 더 불안하죠. 이제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이렇게 떠가지고 가서 오른쪽에 있는 약간 언덕진 부분에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회전은 못합니다. 농로길이기 때문에. 회전 잘못하면 뒤로 떨어지겠죠? 최대한 많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오른쪽 바퀴가 저 언덕 위로 올라탑니다. 비스듬하게 올라타는데 그 순간 무게중심이 위에 있잖아요. 왼쪽으로 기울어지죠. 이 오른쪽 발끝 뜨는 느낌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그냥 욕이 막 나오죠. 입에서 자동으로. 이건 순간적인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 잘못하게 전복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이 될 정도로 아찔했어요. 지금 동영상에서는 그게 완전히 표현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제 이제 지게차 위에 앉아있을 때는 굉장히 겁이 났습니다. 솔직히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지게차가 넘어가는 느낌 있죠? 그걸 넘어가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예요. 저 오른쪽이 꽤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제 지게차가. 아 진짜로 10년 감수했다 그러죠? 이게 여기서 전복되면 뭐 제가 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지게차에서 전복되게 되면요. 물론 지게차 전복될 때 안전벨트 매고 있고 핸들을 꾹 잡고 그 지게차 안에 있으라고 하는데 사고가 나면은 뭐 그게 뭐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같이 넘어가든지 뛰어내리다가 지게차 밑에 깔리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겠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른 쪽으로 하차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걸 한 가지 더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사고를 겪음으로 해서. 물론 사고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간발의 차이로 안 넘어간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정말 지게차 한쪽 발이 한쪽 바퀴가 앞바퀴가 뜨는 느낌 있죠? 그 상황이 왜 발생됐냐? 일단 높이 지게차가 높이 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위에가 있는 데다가 또 이게 중량짐이죠. 2톤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것도 지게발로 끝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앞에 쪽으로 많이 몰려있죠. 짐 자체가요. 2톤 되는 무게가 앞에 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또 높이 들어갔고선 무게중심도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여기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니까 이 전복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 정말 아까 그 3분 한 20초 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아찔했어요. 제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 아시죠?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게차는 그 무게중심이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을 잘못하면은 정말 순간에 그 사고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아주 이날 아침부터 대박 사고 칠 뻔했죠.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라고 할 수 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빨리 다스리고 마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한쪽이 높기 때문에 한쪽 발만 올라가게 되면 지게차가 기울게 되죠. 그거 항상 명심하셔야 되죠. 정말 참 오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게차가 전복이 되나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전복이 될 수 있겠다. 전복된다는 건 넘어진다는 얘기죠. 옆으로요. 충분히 넘어질 수 있겠다는 거를 몸으로 체험을 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제 그 후를 작업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동영상을 빨리 편집을 하기 위해서 빨리 돌리다 보니까 빨리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지게차가 마땅히 놓을 데가 없었고 이번에는 이제 평지에 놓고 있어요. 진짜 여기다 놓을 걸 그랬습니다. 저 위에 올리다가 전복될 뻔한 거죠. 여기 이제 공사 시작하기도 전에 사고부터 날 뻔했어요. 정말 이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저도 아차 이게 사고가 나야지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오늘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황당했고 멘탈이 붕괴된 정도의 그 아찔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히 표현이 안 되는데 이 동영상에서는 이제 블랙박스의 한계인데 그냥 넘어갔으면 더 정확히 표현이 됐겠죠. 그러나 이제 넘어갈 뻔 했다는 것까지만 하고 안 넘어갔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이제 다 끝나가죠. 바로 여기 이제 저희 사무실 옆이에요. 하필이면 사무실 옆에서 큰 사고가 날 뻔한 거죠. 뭐든지 날 뻔했으니까 다행이죠. 났으면은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일을 계기로 좀 더 그런 걸 극복하고 또 다시 더욱더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야, 오늘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아찔했어요. 몇 번을 얘기하게 되는데 자 이제 하천 다 끝났고 아까 지게차 회전이 안 돼갖고 비스무리하게 낮은 걸 갖다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놔야지 여기 이제 감독관 분도 오시고 지나다니는 주민분들에게도 안전하겠죠. 되게 좀 애매해요. 여기다 올려놓기가요. 자 이제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나마 오늘 넘어가지 않은 것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작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